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29일 열릴 예정이던 고복수 가요제가 무기 연기되고 울산 지역 공공문화시설들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첫 학생 감염자가 발생한 북구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양정동 생활문화센터와 북구문화원, 박상진 의사 생가, 문화쉼터 몽돌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구문화원도 지난 20일부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이달 말까지 예정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휴강하기로 했으며 울산 문화예술회관 등도 다음 달 예정된 공연에 대해 취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